학생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학들의 대책도 다양한데요. 해외 대학들과 공동 연구 수행을 통해 역량을 극대화하는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중국 3대 2공개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훈안대학교에 호남대 학생과 교수들이 방문했습니다. 두 대학은 한자 이름이 같은 인연으로 활발한 교류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방문은 전기 전자와 미래형 자동차 등 다섯 개 공약 분야의 캡스톤 디자인, 즉 기획에서 제품 제작에 이르는 종합적인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남대 학생들은 온도 제어 기능을 갖춘 공기 청정기와 자율주행 제습차 등의 연구 개발 성과를 설명했고, 거리 감지 센서를 사용해서 양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훈안대 학생들은 전기차 모터의 과열 방지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서로의 연구 성과에 큰 관심을 보인 두 대학은 4차 산업혁명 등 공통 관심 분야의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함께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1학기에는 사물인터넷 활용과 관련한 과제를 함께 연구해 여름방학 때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사물인터넷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이곳 학생들과 하루 종일 회비를 거쳐 7개의 과제를 올해에 공동 추진하기로 회비를 하였습니다. 拿出的两个课题的话呢，也是非常有意义的啊，有价值的啊，正好也是我们关注的点啊，所以我们希望就是能够在接下来的时间的话呢，在双方进行。 호남대는 또 상하이대 중국어학과 졸업장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복수 학위제를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국제 교류의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